빨간불 바로 바뀝니다. 브레이크. 여기는 직진 금지예요. 직진 금지인데 직진하려고 서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출발하는 게 A랑 C예요. 네. A 할게요, A. 자, 시동 걸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좌측 깜빡이 먼저 켜고. 기어는 잡고 있고. 넣지 말고. N까지 넣어도 돼요. 브레이크 떼지 말고. 잡고 있고. 자, 사람이 서 있으니까 출발하면서 네. 횡단보도 혹시 바뀌나 잘 보세요. 네. 안 바뀌면 그냥 진행하면 되고. 다 보내도 돼요. 왼쪽 보고 있어요. 저 빨간 차 가고 나면 갈 수 있겠다. 그지? 네. 자, 이제 기어 넣고 기다려야지. 브레이크 떼고, 왼쪽 신호등 빨간불 확인. 좀 더 앞에 보고, 살짝 오른쪽. 알겠죠? 이렇게? 네. 사람 건널 때 가면 절대 안 돼요. 60km 구간입니다. 트럭 뒤에 쓸게요. 그렇죠. 제한속도 50km. 1대 네. 60 넘으면 실격 돼버리니까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C 코스하고 A 코스는 제한속도 50km 도로예요. 주민님.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없죠? 네. 사선으로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자, 우측 방향이 됐으니까 깜빡이 꺼도 돼요. 끄시고 네. 엑셀 힘 빼고. 자, 신호가 바뀌었죠, 그죠? 반대쪽에서 그럼 자연차가 오겠죠, 그죠? 네. 예, 파란색 따라 브레이크 발 사람입니다. 속도 줄이고, 속도 줄이고. 이 앞에서 정지할게요. 스탑. 스탑. 중립 넣고. 기어 넣고 출발. 좌우 확인하고. 네, 횡단보도 지나면서 좌측 깜빡이 켤게요. 깜빡이 켜세요. 네. 왼쪽 보지 마세요. 여기로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차들이 있으니까 천천히. 비어있죠? 여기로 네. 천천히 가면 돼요. 똑바로 되면 왼쪽 그걸로 차 보일 거예요. 제한속도 50km. 네, 왼쪽 보고 앞에 보고. 왼쪽 보고 앞에 보고. 큰 차 뒤에 꼬랑지 붙을게요. 자, 엑셀 붕. 그렇지. 잘했어요. 알겠죠? 네. 너무 네, 빨리 끄지 마. 네. 너 빨리 끄지 마요. 네. 내가 끌어 할 때까지 끄지 마. 네. 이 정도 와도 그때 알겠죠? 네. 너 빨리 끄면 갑자기. 쭉 직진. 진로 변경 없어요. 네. 저 하얀 차 따라. 코스는 여기서 왼쪽으로 한번 옮깁니다. 꼭 여기서 안 옮겨도 상관없어요. A만 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C코스는 왼쪽으로 옮겨서 고가 위로 넘어가는 거고요. 네. A는 오산 IC 밑으로 직진. 알겠지? 네. 브레이크 발. 잘했어요. 본인의 드림카는? 드림카요? 네. 차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그랜저? 그랜저? 저 흰 차 따라가면 돼요. 네.
여기가 우선이에요. 네, 가시면 돼. 위험한 거 브레이크 밟을 거니까. 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그래서 C코스는 왼쪽으로 해서 고가 위로 올라가는 거고 우리는 고가 밑으로 칠지. 횡단보도 빨간불 할 때 멀리 있으면 주의하면 돼요. 출발. 우리가 저기서 이제 우회전하고 네. 2차로를 타야 돼요. 초록불에 우리가 우회전할 것 같아요. 차가 몇 대 없어서. 그래서 네.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지나면 바로 좌측 깜빡이 미리 켜세요. 진로변경 신호예요. 네. 합류하려고 킨 게 아니라 미리 2차로 옮기기 위해서 미리 방향제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고 차는 바로 들어갈 거예요. 네. 그리고 오르막이라서 엑셀만 떼면 속도 줄어요. 굳이 뭐 브레이크 쓸 필요 없으면 쓰지 말고 브레이크 써야 되겠으면 쓰고 횡단보도 사람 있는지 잘 보고 그러면서 네. 뒤에서 빵해도 놀라지 마시고 혹시라도 사, 가끔 이제 횡단보도 사람 있어서 멈추면 뒤에서 빵하는 차들이 있거든요. 그냥 네. 무시하면 됩니다. 네. 깜빡이 킬게요. 왼쪽 차나 타노죠? 그럼 네. 바로 2차로. 왼쪽 한 번 더 보고 바로 2차로. 진로방식으로 밀어줬습니다.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잘했어요. 다음 안내시까지 만약에 저쪽에서 차가 오기 시작하면 원래 3차로 들어와서 네. 옮겨야 돼요. 알겠죠? 네. 30 이하로 줄입니다.
빼고. 빵아, 사람도 없는데 빵 한다고 사람이 비키냐? 지가 피해가야지. 그렇죠, 좋아요. 우리한테 빵 한 게 아니에요. 저기 네. 스타렉스한테 빵 한 거예요. 빨간불 바로 바뀝니다. 브레이크. 여기는 직진 금지예요. 직진 금지인데 직진하려고 서 있는 거예요. 네. 사고나면 100배형이에요. 근데 사고 안 나는 게 좋겠죠? 네. 여기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희 직진해야 되죠. 아, 그렇지. 여기 꺾어서 그렇죠. 먼저 보내줘요. 네. 이 사람들은 밥 먹고 맨날 위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뒤에서 빵한 거예요. 여기 위에 직진차가 서 있으면 안 되는데, 최신가 빵 하는 거예요. 기어놓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꺾어요. 꺾어 있어요. 그렇지. 저는 이제 블랙박스 신고해주면 범칙금 7만원 날라가는 엑셀 밟고. 네. 자, 우측 깜빡이 끼고 오른쪽 차 있으면 앞에 보고 앞에 봐요. 다시 오른쪽 보고 앞에 보고 오른쪽 보고 앞에 보고 오른쪽 보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괜찮아요. 늦게 들어가도 괜찮아요.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제 들어갑니다. 엑셀 밟으면서 엑셀 힘 빼고 있어요. 알겠죠? 네. 깜빡이 끄고. 아, 사각지대는 진짜 안 보이고. 네,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봐요. 엑셀 힘 빼고. 그래서 동그란 거울 있죠? 이런 게 있으면 잘 보여요. 옆에 먼저 보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늦게 네. 들어가도 돼. 다 가라 그래. 천천히 가. 다 들어가라. 다 가라 그래. 니들 다 가. 니들 다 가. 이제 왼쪽 보고 들어가면 되죠. 네. 힘 빼고. 핸들 너무 팍 긁는다. 힘 빼고. 오케이? 네. 깜빡이 끄시고.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들어갑니다. 고개 약간만 더 돌려요. 네. 약 3분 미터 앞 유턴입니다.
깜빡이. 브레이크 발은 주고 왼쪽으로 부드럽게 들어가세요. 차가 유턴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면서. 네. 기어 넣고, 아니다, 기어 넣지 말고 핸들만 다 돌리세요. 네. 기어 넣고, 브레이크 때 뭐 앞에 안 오니까 지금 점선이니까 돌아도 돼요. 그만 밟고 엑셀. 앞에 보고 풀어요. 연속,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잘했지. 자, 종료 멘트 나오면 우측 깜빡이.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깜빡이. 파킹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시동 끄고. 아, 이제 학원 들어갈게요. 본인 운전할게요. 계속 그래.